오늘 설교 제목을 그 좌절로 인한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이 좌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이 좌절로 인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님이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조사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한국인의 울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10.7%가 심한 우울 상태, 심한 울분 상태, 심한 울분 상태고, 그런가 하면은 지속적인 울분을 느끼는 사람 32.8%, 이 둘을 합하니까요 4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절반 가까이가 이 만성적인 울분을 갖고, 심한 울분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울분을 갖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통계입니까? 여기 지금 절반 되시는 분이 만성적인 울분을 가지고 있는, 심한 울분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울분을 느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민간 가족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너무 막 놀란대요. 우리는 늘 대해서는 모르는데요. 그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막 이런 데서 막 굉장히 좀 무서움을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이처럼 심한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의 4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많은 어려움,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서 그 자신감을 잃은 상태,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울분이 많은 시대에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야말로 그 집단적으로 좌절에 의한 분노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갓 걷는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막 홍해를 걷는 그 가슴이 벅찬 상태를 막 계속 격하게 찬양하는 내용이 쭉 열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배경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컸지만 맨 마지막까지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적들이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막 그 찬양의 기쁨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막 그 감격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막 하나님을 막 무한대로 높여드리는데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극찬하면서 찬양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요, 이렇게 너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야말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 말, 이 찬양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그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우선
그렇게 기적의 홍해를 딱 건넜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장면이 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달려가는데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그 극심한 것도 사람이요. 이 갈증이라는 거는 뭐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이 타 들어가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도달해서 그들이 너무나 목말라 찼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뭐 그 기쁨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막 그냥 달려가서 막 벌컥벌컥 들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쓴 물로 표현되는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 상상해 보면은 뭐 막 그 토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에.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제가 앞에서 이 좌절감이라는 단어 뜻이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그냥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충만한 기쁨, 막 그냥 막 여호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신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막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첫 관문에서부터 좌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울분과 분노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좌절로 인한 분노의 상태.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준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이 딱 떠올려졌는데요. 예전에는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면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거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이미지화가 컸는데요.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공감 능력이 좀 생겨서 그런 건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자꾸 쏠리는 걸 느낍니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막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그것보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먼저 와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이 사람만이 날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배우자에게서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꿈 많던 학창시절에 40대의 내게 암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냐,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중간에 실직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너무 기쁜 눈물로 막 이 아이만큼은 내가 최고로 키울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태교를 꿈꾸고 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즘에 저는요, 우리 청년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브라보 시인이요, 행복한 모임 60대 이상 어른들이 정말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노년이 쓸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의 중간에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이 극단적인 다른 두 반응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은 지금 책임 전가를 하네요. 모세 네 때문이다.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다음 25절에 모세는 뭘 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백성들은 사람을 상대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패턴이요, 한 장 건너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나오죠, 모세에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마음으로 되낸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운율을 맞추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적어놓고는, 또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지만 옳은 이야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다. 모세의 고통은 훨씬 극심합니다. 모세는 인간 아닙니까? 목마름 없습니까? 하나님 대한 원망 안 생기겠습니까? 이 멀쩡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모든 백성과 똑같은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똑같이 묻어났는데 플러스 원이 더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다가 사람들의 너무나 억울한 모함까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한 그런 비난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할 때 이 원망하여라는 이 표현을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표현 속에 이 온 밤을 경야하다, 경야하다가 뭡니까? 밤새도록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온 사방의 사람들이, 가장들이 가끔씩 저에게 눈물 짓는 게 그거예요. 뼈빠지게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목의 사회거든요. 엄마하고는 너무 공감이 되고 엄마는 너무 잘 이해해 주는데 아빠는 우리를 해준 게 없다고, 아빠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가장들이 한 번씩 한숨을 짓는 이야기들이 종종 듣거든요. 모세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통 아닙니다. 훨씬 극심합니다. 자기도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고통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며,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종종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결핍사항과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왜 그런 마라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그런 결핍을 통하여, 그런 결핍 사항과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모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고 울분이 되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주로 사셨나요?
누군가를 희생양 하나 정해놓고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그냥 그 심리학에서 투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모세와 같은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여기 누구라서 뭐 올 한 해 내 인생은 적과 꿀이어르는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말할 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라에 쓴물을 마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던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함축해 놓은 표현이 바로 저는 여기 나오는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오고 또 낙심이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첫째,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열매거든요 이게.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책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은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했던 위기는 자연재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맞이한 위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게 될 언약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대단한 거지 그들은 내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원망과 투덜거림의 이야기 혹은 항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이 내 삶이 내 삶이 다 정리가 된 하나님이 내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네 인생은 투덜거림의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투덜거림으로 밖에 나갈 수 없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은요 내가 겪는 이 일의 의미만 안다면 아이들 그 기말고사 때 막 일주일씩 날밤 새고 하더라고요. 의미만 있으면은 밤을 새는 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 원망해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그 제 마음에 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막 끊임없이 저를 정치 편향에 물든 사람으로 몰고 가는 무슨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인가? 왜 이러실까? 막 오래전에 구약의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함께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모 교수님 책 제목 한번 인용한 거 다 해요. 그분에 대해서 책 제목 한번 인용하면서 이런 제목을 뽑는 것을 내가 참 존경한다 그랬더니 봐라 이거가 지금 막 퍼날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다가 뭐 억장이 무너진 억장이 왜 마음이 힘든가 하면은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이라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표현이 잘못됐다 지적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 편향에 물든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데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퍼나르니까 이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정치 목사 밑에서 내가 못 있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물론 극소수지만 최근에도 그런 한 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진 입장에서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억장이 뭐 우리 성도님들 다 바보입니까?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막 정치 이야기 꺼내고 내 어떤 성장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아 누가 저보고 막 그 이찬수 목사 되게 못생겼다 그럼 나 상처 안 받아요. 안 못생겼기 때문에 이건 농담이고요. 누구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진 신념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성도들이 각자가 판단한 일이지 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강요하면 안 된다. 난 사석에서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선거철에 제가 누구누구 오셨다고 이렇게 세워서 박수 쳐본 적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출마하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개를 안 해주시느냐고. 이게 저의 신념이고 소신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출판사를 후원했더니 이것도 뭐 어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뭐 재정부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바보입니까? 막 담임 목사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시험에 드는 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자꾸 병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문제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제가 지난 성탄절날 설교 들으신 분은 알지만 요즘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7년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데 사람 앞에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했던 모세를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다루세요.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난 내가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그냥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이단인가? 우리 교회 있다가 나한테 상처받은 그 떠난 분인가? 그건 내가 너무 궁금하지만 누구라도 제가 찾아오면은 다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밉지가 않아요. 왜 안 미운가 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과 내 태도에 내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난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이나 아픔은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너무 많은 목회의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요 시골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이제 연세도 많으세요.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아무리 목사를 지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울분을 막 쏟아 놓으시는데 내가 전화를 끊고는요 오전 내내 막 그 사모님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걸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난 양심불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힘든 거냐고. 모두가 다 힘든 시대예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는 내가 우리 자매님들도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유난히 하나님 우리 남성 가장들 뭐 저랑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수많은 여러분 그 목회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우리 가장 남편이 몰래 다녀가요 만나갖고는 밀실에서 둘이 마주보고 펑펑 우는 우리 가장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못 울어요 걱정할까 봐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못 우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들 아닙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난 우리 집사람이 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통해 다 듣거든 또 저도 제 아내한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각방을 써요 혼자 구석진대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많은 여기 가장들이 그렇게 하고 1년을 버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마라의 선물 앞에 게다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한 비난을 받고 밤새도록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저를 살려주는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아나고 또 힘을 얻고 그저께 우리 시골 그 목사님 사모님 통화하고 나서 또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구나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야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새 모세 원망해봐야 그 선물이 단물로 안 바뀝니다 언제 대안이 마련됐느냐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2박 3일 누구 원망해 보세요 그 썬물이 단물 안 바뀝니다 지금 이제 이거 못 견뎌가지고 일부 교회에서 자꾸 고소하자는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이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지경인데 이거 지금 다 찾아놨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자료 다 찾아놨으니까 자꾸 고발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합시다 했다가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긍휼이 생기니까요 고발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겼다 막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그 쓴물이 단물 됩니까? 쓴물이 단물 되는 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요 25절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는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퍼뜩 든 생각이 지금 방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생수 같은 하나님인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신 거 아닌데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내내를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질문을 아시려면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 미각을 그 쓴맛 단맛 할 때 그 쓴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이 고통이 원어로 보면 마라예요 마라 마음의 고통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마라라는 썬물과 그 고난의 3일 동안의 목마름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기 원하셨을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 썬물,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 모금도 쓰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되는 하수계 들이 부어야 될 쓴물, 저 쓴물을 모든 사람이 너무나 찾고 찾고 찾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라, 너희 내면의 쓴물, 끊임없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울분이 쏟아 나오는 너희 내면의 그 마라,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얻어먹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 물 한 잔을 가지고 찰나의 해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내면의 선물. 저는요, 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글쎄 지금까지 목회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못 견뎠을 거예요. 못 견디고 떠났을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너무 억울하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리 이 썬물이 올라온 우리 내면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모세처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야 멀리 보는 눈으로 엘림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맨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27절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가 왜 그래야 멀리 보는 눈으로 엘림을 본다 그랬을까요? 몸은 지금 마라의 선물로 고통당한다 치자고요, 몸은 지금 목이 다 죽을 것 같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내 영혼은 지금 엘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비 갖고 끝난다, 나는 결국은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아침에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불쑥 떠오른 한 일이 뭐냐 하니까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의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눈 오면 눈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래서 최저임금 3불 35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뭐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는 밥버릇이었음. 그 당시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친구들을 보면은 막 그냥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이런 거 뭐 안 하는 애도 많고 막 스포츠카 모는 애도 많고 막 지갑 꺼내는데 보면은 막 20불짜리로 두둑하고 그런데 내 전 재산이 20불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취직은 안 되고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부자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계속 내가 되낸 게 이거예요. 네 보기에 내 초라하지? 나 이대로 안 끝나? 10년 뒤에 누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볼래? 말로는 못하고 비웃음 당할까 봐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성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참 좋은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참 되게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그냥 식당 가면 돈은 주로 그 친구가 내고 막 그래서 또 더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내 마음으로 독백했습니다. 성만아, 지금 네 보기에 내 좀 초라하지? 낡아 빠진 청바지에 다 늘어진 옷을 입고 쓰레기 추다 왔으니까 냄새도 날 거야. 근데 있잖아, 나 이대로 안 망해. 10년 뒤에 나 어떻게 되는지 나 한번 지켜볼래? 계속 독백했어요 속으로. 그때가 1983년이거든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93년, 정확하게 말하면 1992년 12월 달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 분당우리를 개척했습니다. 23살 때
되게 초라했거든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뭐 댓글로 욕 좀 하고 그거 좀 아프기는 한데요.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23살 때는 진짜로 이게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에요. 마라의 썬물이 그때 엘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엘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대로 안 망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대로 망하겠냐고.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 엘림을 보여, 엘림. 계속 엘림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했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현실은 너무 힘든데 지금은 눈물 나는 마라의 썬물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숙제는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신년에 신년 무릎기도회 이번에 예수님의 인생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오세요. 이 중에 절반이 지금 울분 상태에 있는 통계로 말하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그 두 번째 숙제가 뭐냐, 이제 올해 이틀 남았잖아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복 간지로 이 편지지 하나를 넣어드렸는데요. 이 편지지를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정하시고 오늘 밤도 좋고 내일 새벽도 좋습니다. 인생 이 올 한 해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올 한 해 내게 말하는 무엇이었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했나? 그런가 하면은 이 마라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넣어드린 건요 사연이 요거 하나 갖고 안 될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넣고 이렇게 접어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요 다음 3일 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동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오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헌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었던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축복된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헌금 주머니 돌릴 거예요. 거기에 넣으세요. 하나님 내 아팠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을 다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심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젯밤까지는 정말 이 목회 일어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이 또 힘을 주세요. 왜 사람 보고 일하느냐고. 네가 사람의 종이냐? 모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해석을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더 변질되지 않고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긴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지난 한 해 유난히 아팠던 나에게 하나님 이게 마라였습니다. 이것들을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